자, 계속해서 오늘 뉴욕 증시 흐름 분석해보고 전망과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뉴욕 증시가 CPI 충격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발목이 잡히는 양상인데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랜만에 본격적인 조정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을 흔들었던 가장 첫 번째 요인은 1월 달 CPI라고 봐야겠고요. 헤드라인이 3.1을 기록을 했는데 예상치의 2.9보다 생각보다 올랐다. 안쪽에 대한 충격들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코어 CPI 같은 경우도 3.7을 예상했는데 3.9가 나왔다. 안쪽에서 역시 충격이다. 안쪽으로 받아들이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지난 12월 달이 3.4였습니다. 헤드라인이 3.4. 그리고 또 이번이 3.1. 그러면 하락하는 기조는 맞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을 압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뭐 3월은 이제 물 건너갔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고 5월 달의 금리 인하도 한 31% 확률 정도만 반영이 돼 있고요. 근데 오히려 6월 달의 금리 인하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50%대까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약간 분위기는 이제 거의 하반기를 겨냥한 금리 인하 쪽으로 좀 붙여지지 않나 안쪽들인데 특히 이번에 발표됐던 내용 쪽에서 가장 또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서비스 쪽이 물가가 안 빠진다. 그중에 핵심인 쉘터라고 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라는 쪽들이 그대로 이어졌는데 미국은 특히 시장 논리가 그 어떤 주택의 공급과 수요가 시장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이 안정을 위해서는 모기지 금리밖에 조절하는 게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금리를 연준이 빠르게 내려야 될 이유가 사라졌다라는 쪽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데 흐름 쪽에서 특히 러셀 2000 지수가 4% 넘게 하락하면서 시장의 타격을 좀 줬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3.4%대 상승하면서 4.3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유동성에 대한 부담감들도 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큰 폭의 하락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뉴욕 증시가 뭐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CPI가 결국 조정의 빌미를 좀 제공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뭐 AI 붐과 관련한 그 관련 주들의 상승세는 계속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야, 이게 계속해서 갈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오늘 어떤 반도체 쪽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2% 이상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의외로 어떤 엔비디아라든가 또 AMD 관련된 반도체 쪽의 AI의 수혜를 보는 반도체 쪽들은 그렇게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AMD가 0.5%대, 엔비디아가 0.3%대 하락이라고 하게 되면 시장 분위기보다 선방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ARM이 그동안 오른 게 있다 보니까 한 19% 급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특히 또 하나 AI에 관련된 쪽의 대표 주자 SMCI라고 하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게 2.5% 오늘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AI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지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다음 주에 발표될 실적 흐름들과 함께 목표가가 뭐 지금 750, 뭐 800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쪽에서 일단 그에 걸맞는 실적을 보여줄지 그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엔비디아와 비슷한 또 경쟁사의 입장을 가져가는 AMD도 같이 봐야 된다. 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3위인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중요한 거는 AI의 성장은 올해 계속 주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주가를 얼만큼 또 소화를 해내느냐 여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 제2의 또 엔비디아를 찾는 것보다 엔비디아가 핵심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조정 흐름들, 실적 흐름들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어제 어쨌든 엔비디아발 훈풍이 좀 불었습니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뉴욕 증시 하락 충격을 좀 받겠죠?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10년물 국채 금리에 따라 연동되는 측면들이 국내 증시에 좀 높을 것 같고 게다가 지금 환율이
여부환율로 14원 상승해서 1,342원까지 올라와 있다. 최근에 못 보던 수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이나 부담들이 최근에 강력하게 매수했던 선현물의 매수가 오늘은 좀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 대한 우려감이 살짝 좀 큰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되면 오늘 관건은 혹시나 이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서 약간 전략 후강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도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외국인들 동향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어제까지 강했던 반도체가 당연히 이제 차익 매물은 나오겠지만 반도체와 저 PBR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오늘 섹터의 흐름들이 어떤 쪽에 무게를 두고 움직이는지 이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